자, 명제 증명입니다. 명제 증명인데 일단 명제 증명하기 전에 정의와 증명과 정리에 대한 내용부터 언급할게요. 예, 이것들의 내용은 원래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요것들이 빠졌어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예비고1도 있고 예비중3도 있고 뭐 이렇지만 지금 예비고1하고 지금 예비중3하고는 중학교 2학년 책이 달라요. 배운 내용이 교육과정이 바뀐 세대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어차피 둘 다 이 내용이 빠졌어. 정의에 대해서만 물었어요. 그래서 도형파 때 우리 중2 때 뭐 배웠냐면 삼각형부터 배웠어요.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배우고 그 다음에 외심 내심 배우고 이런 넘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정의 증명 정리에 대한 뜻은 알고 있어야 돼. 정의는 뭐냐면 약속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얘 리모컨이야. 맞지? 야 이게 왜 리모컨인데? 이게 왜 리모컨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만들 때 리모컨 켰겠지. 내가 왜 종쌤이 가는데 애들이? 애들이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 부르기로. 맞지? 부르다 보니까 아, 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나도 당연히 그게 내는지 아는 거지. 저 어디에서 종쌤 가면 쌤이 돌아본단 말이야. 정의는요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증명이 될까요?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야 이런 거를 이거라고 하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보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해놓은 거를 야 근데 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인데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면 증명을 못하지. 맞죠? 맞죠? 왜 네 이름이 정현이냐고 증명해보래. 사람들이 아니 엄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걸로 난 그걸로 계속 불리니까 이름이 정현인 거야. 그걸 막 한자 뜻풀 해가지고 뭐 언제 몇 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할 게 아니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정리는 뭐냐면 이거야. 정의를 통해 정의가 약속을 통해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 정의를 이용해서 파생된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정리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정리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성질이라고 해요. 자,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정리거든요. 굳이 따진다면. 왜요? 이등변 삼각형이 두 밑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은 맞지만 실제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근데 왜 두 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 부를까? 그거는 증명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삼각형 이렇게 이등변했을 때 중간에 쭉 잘라가지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각과 이쪽에 있는 각도 같습니다. 증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정의와 정리를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정의와 정리의 가장 큰 차이는 정의는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약속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정리는요 이 정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증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볼게요. 용어의 뜻 말 그대로 증명은요 정의나 명제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어떤 명제가 또 참임을 설명하는 거죠. 그 어떠한 명제가 정리예요. 참이된 명제 중에서 증명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겠나요? 이해되겠어요?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 정삼각형, 정다각형은 말고 어떤 게 있노? 우리가 배우는 거죠.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보고 평행사변형이라 부르자라고 만든 거야. 근데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놓고 보니 그놈들은 항상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지. 그 대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증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리예요. 알겠니?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일단 증명은 정의를 가지고 증명하면 정리가 된다라는 내용이고 요거에 대한 내용 크게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가자 이거고. 자,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마치 어떠한 정리를 도출해낼 때 필요한 과정이 증명이라 했잖아. 그 증명을 푸는 과정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명제에서 배우는 증명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대우를 이용한 지역명, 대우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대우법은 뭐냐? 어떠한 명제가 뭐이면 뭐이던데 이걸 증명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야. 이걸 증명하기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쌤 어차피 우린 대우라는 게 원래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도 참인 건 내가 알거든. 원래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라고 했는데 원래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 대우를 증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게 대우법이에요. 기류법은 뭐냐면 원래 우리 명제 파트 처음 펴올 때 P라고 얘기했어요. P 맞죠? 그때 뭐로 언급되냐면 봐봐.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럼 나피는 무조건 거짓이라고 했어요. 맞죠? 이것은 리모컨입니다. 에 부정은 이것은 리모컨이 아닙니다거든.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맞죠?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이면 Q이다. 이제 가정과 결론까지 같이 배웠잖아. P이면 Q이다 해서 결론만 바꾸면 결론만 바꾼 겁니다. P이면 Q이다 해서 P이면 나 Q이다가 된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에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이면 나 Q이다는 뭐가 돼? 거짓이 되고 P이면 나 Q이다가 참인 명제라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맞죠? 막 편하게 얘기합시다.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계산 복잡한 거 말고 뭐로 보지?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는 거짓인 내용이죠. 맞지? 그럼 내가 결론만 바꾸는 거다. 모든 소수는 홀수가 아닌 것도 있다죠. 모든에 대한 부정은 내가 뭐라 했어? 어떤으로 바꾼다 했거든요.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의 부정은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죠. 맞지? 맞죠? 그거는 전체를 부정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걸 부정한 내용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떠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래. 그러면 내가 이 증명하기 힘들면 어떠한 명제가 뭐가 뭐 P이다라고 한 걸 라P이다라고 해서 풀어보는 거야. 풀다 보면 당연히 틀린 말이기 때문에 풀다 보면 뭐가 돼요? 모순점이 생겨요. 그 모순을 이용해서 원래 명제가 참이다라고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15번 내용 볼게요. 15번 내용. 15번 이렇게 나와요. 자연수 AB에 대하여 자,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한 조건입니다. 지금 명제의 대우를 구분할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했죠. 전제 조건은 바꾸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연수 AB다. 일단 요 가정하에서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 돼 있어요. 맞나? 이거 증명하려고 하는데 증명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 맞지?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 아, 얘를 대우를 먼저 얘기해 보겠다. 대우는 뭐냐면 이거죠. 1번 대우는. 자, 요까지 다 적어야 돼요. 앞에 것도. 자연수 AB에 대하여 자 명제 구분하려고 내가 한 밑에 적을게요. 자, 얘 대우입니다. 대우는 얘가 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A와 B 또는이 아니고 뭐뭐와 그리고죠. 그러니까 쌤이 와로 바꾼 겁니다. A와 B는 홀수이면 부정한 거예요. 얘 부정했고 얘 부정했습니다. 또는 부정했고 짝수 부정했어요. 됐나? 홀수이면 A 곱하기 B는 뭐이다? 홀수이다. 이게 지금 대우예요. 맞나? 그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라고. 당연한 거죠. 둘 다 홀수이면 두 개 곱한 거 홀수니까.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란 거 아니까. 맞죠? 맞는데 이거 증명하겠대요. 그래서 자 2번 얘가 참인 걸 증명하라지만 요거 둘 다 짝수이면 둘 중에 하나가 짝수라는 거를 잡아주려면 원래 좀 귀찮은 게 뭐냐? A만 짝수인 경우, B만 짝수인 경우, 둘 다 짝수인 경우 다 잡아줘야 되거든. 맞죠? 또는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귀찮다. 우리는 대우를 이용하겠다. 대우 이용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AB가 홀수이래요. 됐나? 이 쭉 이렇게 내려갈게요. 이걸 대우로 쓰면 자연수 AB는 홀수예요. 그러면 A를 보고 내가 2K-1로 둘 수 있고요. B를 보고요. 2T-1로 둘 수 있습니다. 당연히 K와 T는 자연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K1 집어넣어도 1 나오고 K2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럼 전부 다 홀수 나오죠.
맞죠? 2에 배수해서 1뺀건 전부 다 홀수니까요. 맞지? 자, 이렇게 가정하면 이렇게 가정했어요. 내가 문제에서 홀수라고 언급했으니까. 됐죠? 그럼 두 개 곱한 AB는 2K-1이랑 2K 플러스 2T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인데 요거 풀어보니까 4KT 맞죠?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되거든. 맞나요? 자, 이거 2로 묶어내버리면요 2K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T 에 플러스 1 나와요. 결론적으로 잘 봐. 우리가 아는 거 쌤, 자연수를 두 배하고 맞죠? 자연수 자연수끼리 곱한 다음에 두 배하면 당연히 자연수죠. 그래서 자연수를 빼고 또 자연수를 뺐어요.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큽니다. 그거는 내가 따로 안 밝힐게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 걸로 나와요? 자연수로 나와요. 그러면 다시 2 곱하기 자연수 하면 무조건 2의 배수고 거기에서 1을 더해버리면 뭐가 돼요? 뭐가 돼? 홀수가 되겠죠. 당연히 K와 T가 둘 다 0이라면 오케이? 둘 다 0이라면 아니 1이라면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0 돼도 어차피 뭐 돼요? 1, 홀수 되잖아. 결론적으로 아, 쌤 둘 다 홀수면 두 개 곱한 것도 홀수이다. 증명했죠? 따라서 이거의 대우인 뭐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가 돼버리는 거죠. 대우가 참인 걸 증명해버렸으니 원래 명제도 참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좀 이쁘게 잘 적혀있을 건데요. 이쁘게 잘 적혀있는데 그냥 쌤은 뭐라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기류법은 뭐냐면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야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닌 건 내가 알고 있다. 맞죠? 맞아요? 자, 요거는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빈칸 채우기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이거 증명하래. 이거 증명하래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닌 걸 증명하래. 힘들죠? 솔직히. 자, 대표적인 기류법을 이용한 증명입니다. 알겠어요? 뭐 책에는 루트 2나 루트 3으로 많이 나오니까. 자, 일단 부정하래요. 명제를 부정하는 건 뭐야? 루트 3은 유리수이다죠. 맞나요? 부정은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루트 3이 아니면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알겠죠? 자, 그럼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봐. 자, 결론을 부정하면 부정했어요.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3은 뭐이다? 유리수이다. 맞죠? 자, 이거에 대한 증명 갑니다. 증명. 그럼 루트 3이 유리수라 했으니까요. 우리 유리수의 정의가 뭔지 압니까? 중2 때 뭘 보고 유리수라 할까? 유리수는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 불렀어요. 그래서 루트 3은요. n분의 n라고 둘 수 있습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왜? 루트 3이 유리수라면 맞죠? 얘는 유리수예요. 단 m과 n은 서로 소죠. 그러니까 기하분수라 이 말이야. 약분 안 되죠. 이제 더 이상 보통 일반적인 분수 정리하면 약분 다 해놓고 정리하잖아. 자, 근데 요게 나중에 써먹을 얘가 모순이 되는 놈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저거 안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봅니다. 양변의 루트, 쌤 여기 적을게요. 양변의 m을 곱합니다. 그러면 m 루트 3은 n입니다.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럼 양변을 제곱해버리면요 3m 제곱은 n 제곱이에요. 됐나? 그럼 잘 생각해봐. n 제곱이 3이랑 뭐랑 곱해놓은 놈이잖아. 맞아요? 요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쌤, n제곱은 무조건 3의 배수예요. 딴 건 몰라도 n제곱은 3이랑 뭐랑 곱해놓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뭐 한 거는 무조건 3의 배수 아이가? 맞죠? 이해됩니까? 15는 3의 배수 맞죠? 왜? 3 곱하기 뭐 하는 거니까. 자, n제곱이 3의 배수인데요. 자, 여기에서 요거 증명에 대한 내용은 안 하는데 보통 이렇게 쓰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n제곱이 3의 배수는 m도 3의 배수예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또 3의 배수라는 말은 그 안에 인수에 3이 있어야 되는데 맞지? 똑같은 걸 두 번 곱해서 3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예요.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 n이 3의 배수구나. 그러면 쌤 여기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쌤 그러면 n을 내가 3k를 잠깐 놓을게요. 됐어요? 당연히 m과 n은 루트 3 이런 건 안 돼요. m과 n은 분수꼴로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유리수꼴입니다 지금. 이해되겠어요? 자, n을 3n으로 놓을게요. 3k라고 놓을게요. 왜? n이 3의 배수라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 식이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m제곱은 3k의 제곱이 되고 3m제곱은 9k의 제곱이죠. 맞나? 그러면 m제곱은 얼마 돼요? 3k의 제곱이 되죠. 그럼 다시 갑니다. 쌤, m제곱이 3k의 제곱이라면 m제곱은 100% 3의 배수예요. m제곱은 3이랑 뭐랑 곱해서 만들어진 놈이니까. 맞죠? 그럼 다시 m제곱이 3의 배수라는 말은 뭐예요? m도 뭐대요? 쌤 밑으로 적을게요. 그냥 순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게요. 그냥 m제곱이 3의 배수라는 말은 m도 3의 배수라는 거죠. 맞나? 맞죠? 따라서 여기서 식이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얘는 모순이 됩니다. 자,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 문제 가정에서 m과 n은 서로 소라고 했어요. 서로 소라는 말은 약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서로 소인데 m과 n이 둘 다 3의 배수라고 나와버린 거죠 지금.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되면 m하고 n은 둘 다 3의 배수이고 3으로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나눠진다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자, 3의 배수라는 모순이 생긴 거죠 지금. 맞나? 애초에 내가 n은 서로 소입니다. 근데 둘 다 3의 배수가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맞지? 모순이 되는 건 이거예요. n과 m이 둘 다 3의 배수라는 조건이 얘와 모순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명제 자체가 틀린 거라 이 말이야. 루트 3이 유리수라고 내가 풀어보니까 얘는 지금 모순이 생겨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야 풀어보니까. 따라서 아, 얘는 루트 3이 무리수입니다가 된 거죠. 왜? 얘가 거짓이면 이거의 부정한 명제는 자동 뭐가 될 테니? 참이 될 테니. 이게 규율법이에요. 알겠니? 자, 참고로 98번이나 99번에 관한 내용들을 풀어보면 좋겠지만 요거는 한날 날 잡아서 쭉 명제를 증명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 손 안 대도 돼요. 말뜻만 알아놓으면 된다고요. 자, 말뜻 이해했습니까? 첫 번째 대유법은 뭐야? 원래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해주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한 다음 위치까지 맞춘 대우를 증명해서 얘가 참이면 아,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 어떠한 명제가 있는데 얘 결론만 부정해서 정리해보는 거죠. 원래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힘들거나 또는 참인데 증명하기 힘들 때는 얘를 어떻게 하겠다? 기류법이라죠. 결론만 뒤집어서 증명을 해보는 거야. 해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모순이 생겨요. 그 모순만 찾아주면 아, 그래서 내가 이 증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다. 거짓이구나. 그러니까 부정하기 전인 원래 명제는 참이구나 라고 증명하는 내용. 이게 기류법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증명에 대한 문제는 학교에서 조금씩은 나옵니다. 실제로 내신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짐 빼거나. 근데 모의고사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이고 좀 알아놔야 되는 내용이에요. 증명은. 되겠죠?